봄아 2022년 2월 기준으로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안보험, 누적 한도, 유사함 또는 생명보험사는 소액함 얼마나 한도가 들어가고 일반함 1억 5천만원, 유사함 1억 5천만원 어떻게 하면은 가입이 되는지 그 순서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저 보험한 영상 꼭 보시면은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상 많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자, 저 보호방이 일단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 유사암, 진단비, 플랜, 회사별 비교예요. 이거는 1급 여성 30세, 남성 30세. 제가 항상 여성만 하다 보니까 남성분 또, 네, 또 남성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왜 여성분만 얘기하냐, 남성분도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오늘은 남성, 여성 플랜에 대해서 한번 보험료에 대해서 싹 비교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우선은 A사입니다. A사. A사라고 하면 일단은 금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회사를 걸어야 할 게 없고요. A, B, C, D, E, F 참 많다. 많죠? 이 6개, 이 6개를 쭉 가입을 하셔야 대망의 1억 5천만 원 유사한 플랜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는 일반한 3천만 원이고요. 유사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여성 30세 기준이에요. 그리고 남성 30세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유사 3천만원 똑같이 넣은 금액이 여성은 39,870원 그리고 남성은 36,860원 보험료 차이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B회사예요. 아유, 저 입이 간지간지하네요. 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아 예. 일단은 일반화 2천만원 넣어드렸고요. 유사함 4천만원 합산해서 얼마죠? 합산해서 유사함 7천까지 됐고요. 일반함 5천까지 됐습니다. 보험왕님, 일단은 모든 보험사가 1대1 암도 2천이면 유사함도 2천 1대1 구조로 넣어야 되는데 왜 B사만 암마 2천인데 유사함이 4천이 가입이 되나요? 라는 질문은 저 보험한테 할 수 있습니다. 저 보험왕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한 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1대2로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독자, 고객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B회사 일반암 2천만원, 왜냐면 여기서 포커스는 유사암이지 일반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사암은 살리고 일반암은 낮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균이암, 지자리암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보호방이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청 나이가 30세에서 50세 사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동의 1위가 뭐죠? 뭐니 뭐니 해도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갑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균이암, 제자리암도 많이 걸리잖아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 두 가지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도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각각 2천만원씩 최초 1회 안으로 한 회사에 가입을 하려면 2천만원이 최고잖아요. 물론 일반 유사암 2천만원이라면 일반암 2천만원 넣어야 돼요. 근데 유사암 일반암 1대1 비율로서 어느 회사는 손해보험 업계는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보호망이 어떻게 1억 5천만원까지 만들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막말로 구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망이 이 순절만큼 A, B, C, D, E, F까지 옛날 대학교 때 F학점을 많이 맞아가지고 F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F까지 이 순서별로 가입을 하시면 대망의 1억 5천만원 플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일반암은 1억 3천만원, 일반암 1억 3천만원, 유사 1억 5천, 1억 5천, 한 방에 1억 5천. 이 1억 5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기경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합산 9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기경제 4개 진단받으려면 로또보다 정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암보험 거기 중에서도 유사암을 많이들 가입을 하는 거겠죠. 일반암은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1대2로서 가입이 된다.
자, 보험료는 39,146원, 남성은 39,44원. 자, 30세 기준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여성분이 남성분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다음은 시사예요. 시사에서는 암 2,000, 유사암 2,000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보호방님, 나머지는 다 암, 유사암 다 2,000, 2,000이네요. 상품은 알려줘야죠. 아, 상품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유사암이나 암이나 2,000만원씩 놓고 옆에 보험료 대충 정한 게 아닙니다. 보험료 제가 가입설계서가 이 다음에 있는데요, 가입설계서에 맞춰서 제가 간단하게 한 방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사암 진단금, 일반암 진단금,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시사 같은 경우는요, 남성이 여성분보다 좀 더 비싸죠. 일단은 유해 보험이나 거의 다 여성이 비싼데 여기서는 또 남성이 비싸네요. 이거는 각 회사마다 손해율이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D사예요. D사 같은 경우도 역시 일반암 2,000, 유사암 2,000, 그리고 암도 2,000, 유사암 2,000. 합산해서 일단은 여성은 21,827원, 그 남성은 27,164원으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사예요. 이사 역시 암 2,000, 유사암 2,000, 그리고 암도 2,000, 2,000.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37,439원, 남성은 41,195원. 여기도 역시 남성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다. 자, F사예요. 암 2,000, 유사암 2,000 똑같이 들어가고 역시 남성 여성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성분은 보험료가 26,060원, 남성은 26,500원. 남성이 좀 더 비싸고, 위에도 보면 남성이 비싸고, 위에서도 역시 남성이 비싸고, 위에서도 남성이 비싸고, 일단은 그 밑에서는 여기 생명보험사라 건지 여성이 좀 더 비싸고, 여기도 역시 여성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거의 뭐 4대인데요, 이렇게 다 가입을 하면 최저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194,470원. 비싸다. 1억 5천인데 19만원. 남성은 오히려 보험료가 더 저렴하네요. 위에 보시면 4대2로 남성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싼데 전체적으로는 192,031원. 그래서 역시 다 합치면은 남성이 여성분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그래서 여성이 더 비싸고 남성이 더 저렴하다. 자, 19만원대. 19만원 넣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은 얼마요? 1억 3천만원까지. 그리고 갑기 경제, 아무 암이나 걸려도, 내 중에 아무 그 암이나 진단받아도 얼마요? 1억 5천. 근데 그 4개를 각각 받으면 얼마? 6억. 6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오늘 제가 깔끔하고 그냥 임팩트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암, 네. 그리고 일반암 1억 3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얼마라고 했죠? 1억 5천만원. 그리고 갑기 경제, 최초 1회 하니까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6억까지 보험을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